안녕하세요 여러분, 몬스터 배틀 토너먼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로빈입니다. 오늘 아주 쟁쟁한 실력자들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진표부터 바로 보시죠. 1경기는요 샌즈 대 카툰캣, 그리고 2경기는 사이렌헤드 SCP-096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경기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상대, 샌즈! 아주 그냥 동네 형처럼 생겼어요. 돈만, 돈이나 안 뜯기면 다행이지. 자, 그럼 그의 상대, 카툰캣! 샌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툰캣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툰캣이 샌즈를 무나요? 그렇습니다. 카툰캣과 샌즈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샌즈가 여러가지 스킬을 퍼붓고 있고, 카툰캣도 샌즈를 잡아먹나요? 샌즈 잡힙니까? 샌즈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둘 다 상당히 빠른 속도와 움직임으로 카메라가 전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 10초 후, 몇 초 후면은 샌즈가 필살을 써서 가스터드를 소환할 텐데요. 카툰캣이 계속 먹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샌즈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카툰캣이 화가 났고 샌즈는 가스터 모드로 들어갑니다. 샌즈가 가스트 모드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죽을 때까지 샌즈는 멈추지 않고 가스터 레이저 빔으로 카툰캣을 녹여버릴 겁니다. 카툰캣 죽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먹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툰캣에게는 거의 승산이 없다고 봐야 하죠. 자, 렉 때문에 멀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카툰캣도 징하다. 계속 쫓아가네요. 우와. 자, 다시 한번 먹으려고 시도하지만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경기를 일찍 종료를 해야 하는데요, 10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경기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안상으로 확인할 때는 샌즈가 조금 더 카툰캣을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때리는 유효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카툰캣의 패배로 샌즈를 결승전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SCP-096. 얼굴을 마주치기만 해도 상대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그리고 그의 상대는 사이렌 헤드! 자, 두 개 괴물들이 싸우기 시작했고요. 과연 두 괴물들은 어떤 대결을 펼칠 것인가? 자, 달려갑니다! SCP-096 사이렌 헤드를 무섭듯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이렌 헤드 전혀 죽지 않습니다. 뭐야? 한 방! 와, 사이렌 헤드 죽었습니다! 사이렌 헤드 녀석이 죽고 SCP-096은 유유히 경기장을 빠져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SCP-096이 승리했고요. 그럼 마지막 결승전 보러 가시죠. 자, 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 가운데 우리에겐 남은 건 마지막 결승전뿐입니다. 자, 일단 샌즈를 먼저 소환하도록 하죠. 자, 우리의 샌즈 결승전 전에도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자, 그럼 SCP-096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SCP-096 소환! 자, 드디어 두 괴물들이 맞붙었습니다. 자, 샌즈는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샌즈 죽었나요? 한방 맞고 죽은 건가?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샌즈가 드디어 둘이 맞붙었습니다. 야, 역시 한방에 죽을 리가 없죠. 우와, 시작부터 아주 파이팅 넘치는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즈가 드디어 화가 났어요.
무기를 던지면서 일단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SCP 영구역 뛰어난 점프력으로 죽지 않고 있고요. 샌즈는 여전히 SCP 영구역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샌즈가 곧 화가 어? 샌즈 죽었나요? 샌즈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회 몬스터 배틀 토너먼트 SCP 영구역의 승리입니다. 와, 정말 강한 몬스터입니다. 모든 몬스터들을 다 한방에 끝내는 아주 무서운 능력이죠. 자, 근데 만약 이 SCP-096과 나머지 몬스터들이 대환장 파티 싸움을 벌인다면 과연 어떨까요? 지금 바로 그 궁금증의 현장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즈 소환하고요. 사이렌 헤드 소환, SCP-096 소환, 카툰캣 소환, 드디어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마리의 괴물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 오, 샌즈는 일단 사이렌 헤드를 노리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요. 오, 카툰캣과 사이렌 헤드가 샌즈를 동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즈가 화가 나면서 사이렌과 카툰캣 두 마리를 모두 다 카스트로 때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모든 몬스터들 서열 정리가 거의 끝나가는 듯하게 보입니다. 우와, 샌즈랑 사이렌 헤드는 진짜 멋지게 싸우네요. 우와, 진짜 잘 싸우네. 우와, 자, 사이렌 헤드 SCP-096과 싸울 때랑은 다르게 꽤나 오랫동안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샌즈가 사이렌 헤드를 잡았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샌즈를 영구육이 잡았으니까 어쨌든 세계관 최강자는 영구육이네. 아, 멋져요, 멋져.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